울고 간 거는 기억이 잘 안 나. 좋다고 웃고 이런 장면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눈물이 나오는 거 같아. 근데 뭔가 이장준은 하면 울 것 같아. 저는 근데 진짜 저는 데뷔하고 콘서트나 그런 거 할 때 멤버들 다 울어봤는데 전 한 번도 안 울어봤어요. 아, 나 장준이 울면 나도 울 것 같아. 내 새끼. 이 방 안을 생각해보세요. 자, 이제 천장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볼까요? 드론을 한번 띄워봅니다, 드론. 어떤지 한번 설명해볼래요? 설명해봐야죠. 모니터에 어떤 식으로? 이 방 빼고는 다 그냥 무채색이에요. 아무튼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세요. 내가 터치할 테니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맡기고. 밑으로 보이는 모습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죠. 규모가 점점 넓어지고 점점 넓어지고 점점 넓어지고 점점 넓어지고 나는 더 높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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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이 쭉 올라갑니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이제 까마득한 하늘 공간에 있고 바람이 붑니다. 야, 하늘 위에 바람 엄청 세네.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그 난기류 만나잖아. 난기류 만날 때 막 흔들리는 그 느낌. 와, 지금 팔의 느낌이 어때요? 안 힘들어요. 최면이 잘 걸렸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이 사람이 최면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최면 할 때 보통 이렇게 하고 이 경우도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어린 시절로 과거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과거 방향으로, 과거 방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과거 방향으로 셋만에 날아가서 어느 전생에 도착합니다. 어디에 도착했나요? 되게 옛날 배경인데요. 신분은 양반 같대요. 뭐 어떤 신분 같대요? 그리고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남자 여자? 남자요. 몇 살 정도? 30? 젊었네. 네. 자, 이제 집으로 갑니다. 와이프 있겠네. 부인? 네. 부인. 어떻게 생겼어요? 예뻐요. 애도 있네요. 몇 명? 하나요. 하나. 네. 자, 떠오르는 대로 불러봐요, 애를. 현옥? 현옥? 현옥. 불러봐, 그래. 현옥? 대답해, 애가. 현옥아? 우리 애는 어떻게 생겼어? 그런데 그 생에서 뭔가 안 좋았던 일 등등의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로 가봅니다. 가세요. 제가 돈을 못 버네요. 집을 들어가려는데 신발이 한 짝씩밖에 없어요. 그 신발을 팔아서 밥을 차린 것 같은데요. 미안해요, 되게. 근데 모른 척 했어요. 신발 팔아서 밥 한 거 아는데. 왜 모른 척 한 거예요? 자존심? 자존심. 신발 사다 주고 집을 나갔네요. 집을 나갔단 말은 같이 올라? 제가. 자, 잠깐, 이 정도에서 이 팔 느낌이 어때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좋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죽는 장면으로 가요. 자식이 찾아왔네요. 근데 돌려보내고 죽어요. 죽어요. 자, 보여요? 생각이에요? 상상이에요? 그냥 약간 이마 쪽에서 생각하는 느낌? 뭐 말씀을 하시면은 떠오른다. 바로 그려져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자, 준이 이제 깰 준비하세요. 네. 자, 셋만에 눈 뜹니다. 하나, 둘, 셋. 이런 모습이었군요. 진짜 안 움직여? 느낌이 없는데요? 안 힘들어요. 야, 근데 좀 소름이야 너. 아들 이름이 현옥이랬잖아. 누군데? 우리 엄마야. 진짜? 우리 엄마 이름이랑 똑같아. 엄마 알아? 아니, 뵌적 없어요. 없어. 언제 보면 또 얻어라. 사리 내까
지금부터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그걸 볼 거예요. 무서운. 아, 나 싫어. 네, 저는 진짜 안 무서워요. 저는 잘 때도 맨날 무서운 얘기 듣고. 저땐 자연농원이었거든, 에버랜드가. 73년생이시네. 귀신도 고생이 많다. 용인에서 안산까지 간 거 아니야, 저거. 시저스 눌렸네, 시저스. 아, 뭐 끝이야? 아저씨 반 무섭다. 네! 네! 똑같다. 뭐죠? 마지막으로 팥빙수를 먹어요. 팥빙수? 아, 맞췄다. 팥빙수 재료를 7층에 놓고 왔어요. 그럼 7층에 팥빙수 재료를 가지러 갔다 와야 돼요. 둘이서? 여기 안에 빙수가 있다는 거잖아. 네. 나 저번에 여기 왔었는데? 아니, 빙수 재료가 어딨어? 예? 아? 예? 신문이요? 아, 저희 딴 거 봐요. 예, 알겠습니다. 느낌이구나. 빙수 재료. 아, 이거? 나 이것만 챙겨가면 되나? 야니, 이것도 망했지? 나 놀래키려다가. 어? 나 놀래키려다가 망했지. 어? 아니, 선생님! 네, 다음 강아지 놔주세요. 일로 와. 단태! 단태야! 단태! 단태야, 간식 줄까? 간식? 단태, 간식? 아, 그래. 귀여워! 간식하면 환장하지 또. 아니, 단태가 단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니까요. 단태야, 단태야! 이거 여기 카메라 보고 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알지? 네? 헐! 껍질을 벗겨서 먹었어. 오 마이 갓! 이거 봐! 껍질만!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입으로 해서 준비 시작! 다 먹었네. 우리만 바본데? 우리만 껍질 깠는데? 단태 한번 김치 먹어볼래? 단태야, 이거 봐. 일로 와. 단태, 앉아. 손. 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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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아. 어, 단태 앉아, 앉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 단태, 기다려. 단태 손, 단태 손. 아, 나 어떡해. 단태, 기다려. 먹어. 아이고, 좋아.
오, 김치 잘 먹어. 아, 단테 너무 하얗고 예쁘다. 단테야, 기다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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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아, 강영욱 선생님.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몽아, 그래, 너 나와. 몽아 나와. 잘 먹네.